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죠.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 등으로 김장 물가 또한 많이 올라 부담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한국인의 밥심을 지키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오늘따 김장 담그기 좋은 날이야. 강당이 꽉 찬 자원봉사자들로 분주합니다. 각자 배추를 옮기고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 배추 사이사이 양념을 꼼꼼히 바르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눈에 띕니다. 좋은 마음으로 김장을 담그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개최된 2023년 강남구 장애인 김장 나눔 대축제는 강남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공동체 행사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새해를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하는 축복된 한마당을 펼치는 마당입니다.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용기도 주고 또 살아가는 데 더 나은 희망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날 김치는 강원도 태백 고랭지 배추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양념을 사용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약 5톤가량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취약계층에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 독거 그런 분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주관 주체 측에 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경제가 살아나서 이런 마음을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김장을 마친 김치는 각 10kg당 저소득 장애인 53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을 포기 속에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양념 플러스 사랑하면 굉장히 맛있고 먹는 분들도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